어떻게 주말 잘 쉬셨습니까? 아유, 저도 아주 푹 잘 쉬었습니다. 5월 23일 월요일 출근길입니다. 7시 26분이네요. 안개가 꼈는지 미세먼지가 조금 있는 건지 구름은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조금 시야가 안 좋네요. 멀리는 아 어저께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것저것 손흥민 축구하는 것 좀 보고 자려고 했더니 도저히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찍 잤습니다. 오늘 아침에 봤더니 아 손흥민이가 두 골이나 넣었어요. 그래서 전반에 찬스가 많았는데 아 많이 놓쳤더라고요. 전반에 한 두 골 정도도 넣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후반에 두 골 넣는 바람에 살라하고 공동 1위가 됐죠. 아 대단합니다. 그것도 필드골로만요. 페널티킥 없이. 그러면 손흥민이 이긴 거나 마찬가지죠. 손흥민 승! 흥민이 승! 그리고 그 베트남에서 그거 하죠. 동남아시아 게임, C게임이라고. 아, 거기서 또 베트남이 1대0으로 저거 태국한테 이겼어요. 그래도 이제 박항서 감독은 이제 거기 더 있을 필요 없어요. 더 있으면 계속 가는 거예요, 이제. 야, 이제 이걸로 끝이다. 니네들하고 다음 싸자.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 그냥. 푹 쉬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니면 그 동네에 가서 조그맣게 해가지고 어? 축구 캠프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애들하고 놀면 재밌잖아요.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명분도 좋잖아요. 아이, 한국 청소년 축구 발전에 기여한다. 그러다 보면 혹시 압니까? 나중에 축구협회 회장이라도 한번 낫지. 아, 아침에 그래도 그거 먼저 확인을 했는데 아주 기분이 아주 상쾌합니다. 80km 구간입니다. 어, 지난 토요일, 지난 월요일 날은 차가 그렇게 많더니 오늘은 왜 그런 거예요? 차가 없네. 아, 얘들이 다 어디 차를 끌고 북한으로 다 저거 탈남을 했나? 북한으로 다 갔나? 윤석열이 싫다고? 빨갱이 새끼들이? 아이, 나 미치겠다. 이걸. 야, 이런 건 왜 그런 거야, 도대체? 똑같은 월요일인데, 어떨 땐 차가 무지하게 많아. 까맣혀. 어떨 땐 차가 없어. 이거 진짜 불가사의에요, 불가사의. 어떻게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아이씨. 문재인이라는 놈은 미쳐지고 싶다 그러더니 가서 뭘 닦아? 된장떡을 닦아? 야 이 새끼야. 아 이 새끼라고 하면 안 되지. 아이 큰일 났다. 아 이분아 아 치매 걸렸어. 미쳐지고 싶다면서 왜 된장떡 닦는 거를 또 공개를 하냐고. 다 좀 뭐 정신이 좀 이상한 애 같아. 2등이도 얘하고 거의 비슷한 급이죠. 왔다 갔다 하는 나이. 약 500m 그 공식 연설하는 데서 머저리 같은 게 아이고 문재인을 왜 찾아 윤석열 옆에 놓고 듣고 있던 윤석열이가 시시껏했겠다. 야 문이 된 거야 지금? 아이 그냥 아예 그냥 문성전이라고 불러 이 새끼야. 모질한 놈. 아유 그것도 참 미국이
미국도 대통령이라는 걸 그딴 걸 뽑아놔가지고 어떻게 잘도 돌아간다 씨 나라 씨 여기나 거기나 하여튼 씨 빨갱이 새끼들은 다 문제 있어. 이든이 해도 그 짝이죠. 그냥 그래서 그 뭐야 2층에서 그 닭뼈다리 동던지신 분 아이 구속되게 생겼어. 구속됐어요? 구속된다는 것 같은데. 아이 야 그씨 아니 주거분명하고 그 다음에 우발적으로 던졌다 시끄러워서 근데 크게 다쳤느냐 이재명이가 대가리 터져가지고 어?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야 근데 그걸 구속을 시킨다 그래? 이 새끼들이 이거 참네. 이 미친 새끼들 아닙니까 이거? 나라 꼴이 완전히 씨 뭐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어요. 아이씨 잘 돌아간다. 그래서 김건희하고 윤석열이 또 어떻게 청와대에서 열리는 막 해야 되는데 거기 또 그 기어가가지고 그걸 또 보고 있어. 할 일이 그렇게 없냐? 아유 씨 어떻게? 다 끼는 게 없어. 분명히 문재인하고 김정숙이 있었어도 거기 갔어. 그러면 윤석열이가 문재인이하고 김정숙이 간 거하고 어? 윤석열이하고 김건희 간 거하고 뭐가 달라? 똑같은 거야. 아유 참 진짜. 참 이런 것들을 진짜. 그리고 맨날 뉴스라는 게 뭐 김건희가 이쁘니. 야 이쁘면 네가 데리고 살아 이 새끼들아. 네 마음은 안 이뻐? 그리고 뭐 어? 뭐를 샀니 말았니 구두를 샀니 뭐지 월남치마를 샀니 슬리퍼를 샀니 노란 휴지를 뭘 뭐 얼마니 지랄 개저라도 다 들고 있으니. 아유 이 새끼들이라 뉴스가 그렇게 없냐지. 그래도 요번에 저 한국은행장으로 온 양반은 좀 그래도 정신이 좀 제대로 밝힌 양반 같아요. 금리를 지난번에 올렸는데 또 올린다 그러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냥 물가가 막 올라가니까 인플레이션을 잡고 그 다음에 국민들한테 시그널을 막 줘야 되잖아요. 경기가 지금 어? 안 좋다 니들 땡피 내서 뭐 하지 딴짓거리 하지 말아라 이런 시그널을 막 줘야 되는데 지금은 보니까 제각제각 주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 탈모 소자가리하고 같이 얼굴 너부대대야 되는 놈 그놈 이주열이라는 놈 이놈은 그냥 어떻게든 이씨 정관에 빌붙어가지고 오래 헤쳐먹으려고 오래도 헤쳐먹었죠 이놈. 그래가지고 금리 인상하는 거 보면 꼬시 한 박자씩 늦어. 한 박자 늦는 게 아니라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하나 둘 셋 넷 그러고 올려. 정권에 빌붙어가지고 어떻게든 국민들한테 시그널을 늦게 주려고 쌍놈 새끼.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한국은행 총재된 양반은 그래도 조금 제가 보니까 소신을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각 피드백을 주니까 국민들한테 시간을 주고 조심해라 니들 큰일 난다 그러다 한 방에 훅 간다 뒤져. 저도 항상 그러잖아요. 연말에 금리 어느 정도까지 오르는지 모른다고 대출 받으신 분들 빨리빨리 정리하라고.
약 500m 앞. 미니멈 7% 맥시멈 10%까지 갑니다. 대출이자. 고정금리가 아니잖아요. 변동금리지. 아. 참나, 요즘. 뉴스까지. 김건희가, 김건희가 대통령이야? 김건희가 더 나와. 그리고 저, 용산을, 용산 거기는, 그, 저, 뭐야. 주거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시위를 해도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윤,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 내가 참모든지 아니면 내가 윤석열이 같으면. 야! 그거 저 뭐야 요즘 그 저 뭐야 컨테이너 하우스에 집 짓는 거 있지? 내가 고생을 감수하라고 또 저 용산에다가 그 집 짓는 데까지 들어가 살 거니까 일주일 만에 줘. 그리고 내가 거기에 들어가 살게. 씨발 나 같으면 그러 같다. 그러면 대만 못하는 거 아니야 씨. 그걸 하나 해결하면 돼. 비용진 같은 것들이. 아유 어저리 같은 새끼들. 아 그럼 간단히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걸 못해? 대통령이란 인간이? 잠시 후 시속 50km 구간입니다. 그 비설한 새끼들이 그 뭐하고 있는 짓거리야? 그런 것도 하나 해결을 못하고. 아 데모를 하거나 말거나 씨 이게 씨, 모르겠다. 씨, 데모를 하더라 말고. 그럼 데모하면은 어? 우리야 뭐 잠깐 뜨는데 데모를 하면 새끼들아 거기 용산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장사를 못해 쳐먹어 이 병신 새끼들아. 아유, 니네들이 그러고 국민을 생각한다는 새끼들이냐, 이씨. 뭘 바뀌어, 바뀌긴. 걔, 저딴 거지, 이씨. 그리고 가서 거기서, 이씨, 노래 들을 마음이 나냐, 이씨. 어떤 새끼가 가라고 그랬을 거야, 또. 그 가른다고 또 가는 놈은 또 뭐냐, 아유. 거 간다고 뭐 씨발 뭐 청와대 개방의 상징적인 의미가 크게 생겨? 그냥 내비둬 그런 것들은 국민하고 먹고 사는 거 아무 문제 없어. 니들은 왜 있잖아요 규제 같은 거나 하지 말라고. 환경단체에서 지랄이 떨어가지고 뭐 씨 뭐 어? 커피숍에서 일회용 컵을 쓰게 하느니 못하게 하느니 그리고 뭐 비닐봉투를 저 주느니만 옛날에 공짜로 주던 거 20원씩 돈 내고 주잖아요, 지금은. 개쌍놈 새끼들. 환경단체라는 새끼들을 다 없애버려. 모가지를 다 잘라버려야 돼, 이 개새끼들. 쌍놈 새끼들. 그리고 정부 돈 빨아가지고, 세금 빨아먹는 새끼들 아니에요? 지들이 뭐, 뭐에서 돈을 벌어서 운동을 해. 자발적으로 모금을 해가지고 기금 가서 해, 이 개새끼들아. 정부 지원 받지 말고. 쌍놈 새끼들. 다 빌어먹을 놈의 새끼들이야. 그러면 그거 씨 저거 어? 플라스틱 그 컵 그 만드는 공장 사, 공장 그 사장님들은 또 뭐 되냐고 그거 당장 씨 못 찍으면 그러니까 뭐 그거랑 보증금을 줘가지고 20원씩 또 준다. 봉투값 20원 받는 거랑 똑같은 거야 지금. 그런다고 환경 규칙 저거 돼? 똑같은 거지 이 쌍놈 새끼들아. 그러면 아예 국민들한테 텀블러를 하나씩 주어 이 새끼들아. 대한민국 청와대 막걸리 찍어가지고 이 쌍놈 새끼들아. 그리고 매장에서는 제공을 하지마. 텀블럭은 뭐건 저거 그 어? 사기 그릇이든 뭐시 뭐건 머그컵이든 주질 마. 법으로 정해. 커피 먹으러 가실 분들은 무조건 텀블러 들고 가세요. 그리고 하나씩 줘. 아니면 하나 가지고 안 돼. 번갈아 써야 되니까. 두 개씩 줘 이 새끼들아. 대한민국 문양을 넣든가 청와대 문양을 넣어서 태극기 문양을 넣어서 줘라 그냥. 아예. 그리고 환경단체 이 씹새끼들은 개새끼들은 그냥 입에 자꾸 달고 있어. 떠들지 말고 환경단체라는 걸 없애버려. 그러면 환경 필요가 없잖아.
뭐 환경단체니 무슨 단체니 이거 뭐 다 좌빨들이지. 전장애인이라고 뭐야 좌빨들이지 뭐. 몸이 좀 불편한 불구인 분들이 다 전장애 다 전장애는 아니잖아요, 그죠? 일부지 극히. 그래가지고 뭐 오체투지를 하면서 뭐 뭘 한다고 해. 오체투지를 하라고. 야, 서울에서 양산까지 가 오체투지를. 삶은 소대가리한테. 삶은 소대가리가 못한 거니까. 아니면 민주당사를 가든가 아니면 국회를 가서 기어가. 국회를 국회 앞에 가서 뒤집어져. 아, 열이팍 나네 그냥. 아침에 그냥 그 손흥민하고 쉬 해가지고 좋게 시작해가지고. 아, 환경단체 이 새끼들 때문에 아주 그냥 열받네. 아주 그냥 이 새끼들은 자기 돈으로 자기가 손 벌어가 자기 돈으로 어? 몸뚱이나리 움직여가지고 돈 버는 새끼들 아니잖아요. 시앙놈 새끼들 입만 살아가지고. 그리고 그게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야. 경제활동에 어떻게든 그냥 나라를 나라가 좀 갈려오는데 발목 잡는 새끼들 이 새끼들이야. 환경환경 그러면서 그러면서 니네들 저 새만금에 태양광 까는 거 그거 이 새끼들아 어? 폐기 어떻게 할 거야. 환경대 니네들 다 처먹어 이 새끼들아. 시꺼머니까 커피컵에 타가지고 개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이씨. 오늘 열 좀 내었습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하루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